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쌤입니다. 네. 영상으로 찾아뵙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연대에서 올해 활동 우수형 면접 시험을 좀 파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네, 제가 연대 면접을 이제 꾸준히 오랫동안 수업을 해왔고, 사실 지금도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미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연대 1차 발표가 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예, 풀로 수업을 하고 온 상태인데, 그래도 연대에 대해서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영상을 짧게나마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요 문제, 연대에서 올해, 모의 면접을 보겠다, 이렇게 면접을 보겠다라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연대 입학처 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활동 우수형의 경우에는 자연 계열과 그리고 인문 계열 문제가 두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자연 계열 학과를 쓰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연 계열 문제를 푸시고 면접에 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면접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좀 간략하게 연대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연대가 기존에는 활동 우수형이라고 하는 전형과 그리고 면접형이라는 전형을 운영을 했죠. 사실 이거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전에는 특기자 전형이 있었어요. 특히 과학고와 특기자라고 해가지고 과학고나 혹은 영재고들이 많이 가는, 네, 그런 전형이 연대가 기존에는 있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이 전형이 폐지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이 전형이 폐지가 됐고, 그리고 이두 개의 전형만으로 학생부 종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과학고에 기존에 특기자 전형으로 가던 이 과학고 영재고 친구들이 올해 사실 대거 활동 우수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했고, 1차 발표도 난 거를 보면은, 네, 많이들 이쪽으로 몰린 것 같아요. 자, 기존의 연대, 작년까지의 활동 우수형의 이과 친구들 면접 문제를 보시면은 완전 인문계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올해 2021학년도 모의 면접 인문 사회 계열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예요, 형식 자체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잉여라는 개념이 일단 제시문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동물권에 관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기존에 출제되던 문제 스타일대로 도표나 혹은 그래프 혹은 표 이런 자료들을 주고서 사회적인 문제를 현상, 사회 현상을 해석해봐라, 이런 문제가 작년까지 출제가 됐어요, 이과도. 근데 올해는 지금 이 모의 면접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과학입니다. 생 과학, 과학 2, 그것도 물화생이 골고루 섞여 있는 완전 과학 2 문제입니다. 자, 특기자 없어졌어요. 과거 애들 올해 일로 대거 몰렸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 여러분 블라인드 평가 시작했죠. 블라인드 평가와 특기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굳이 올해부터 얘들이 면접 문제를 이렇게 내겠다, 어떤 이제 생각이 많이들 나실 텐데, 네,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건 자, 문제를 좀 보시면은 제시문 가를 보시면은 빗방울의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이 빗방울의 속도가 처음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 실제로는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제시문 나에 보시면은 화학 평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A라는 물질이 지금 B라는 물질과 C라는 물질로 분해가 되는 반응인데, 그 분해 과정에서 A가 B와 C보다 크기가 더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화면이 잘안 보이는 것 같아 색깔을 좀 파란색으로 바꿔 쓸게요. 지금 A가 사이즈가 B와 C보다는 더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따른 A의 농도를 보시면은, 자, 시각기에서 A의 농도 그래프를 보시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렇지만 그 기울기죠, 기울기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달을 보시면 역시 시간에 따라서 효모를 배양할 때 효모의 세포수 그래프가 나오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런 전형적인 로지스틱 곡선, 그러니까 초기에는 생장 속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생장 속도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그런 곡선 모양을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조금 빗방울의 속도겠죠. 제시문 가와 나와 다에 나오는 것 모두 그래프가 시간이 지날수록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문제 1번을 보시면요, 제시문 란에 있다고 생각할게요. 문제 1번을 보시면 가나다에 언급된 현상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자, 이게 포인트인데요. 기본 원리,
현상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공통점을 얘기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공통점 찾는 건 되게 쉽습니다. 가하고 나에서 그래프만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네, 속도가 빗방울의 속도가 일정해지고 여기서도 농도의 감소 속도가 일정해지고 여기서는 홍어의 생장 속도가 일정해지겠죠. 그러면 일정이나 혹은 평형이라는 개념을 떠올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렴이라는 개념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일정과 수렴은 사실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평형 같은 케이스에는 두 개가 그러니까 화학평형으로 놓고 얘기를 해보시면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 V1과 역반응의 속도 V2가 같아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자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아래쪽으로는 사실 중력의 힘을 받고요. 반대 방향으로는 저항력이라는 힘을 받습니다. 물체가 이동을 하면은 공기 분자들에 의한 마찰 및 저항이 생기겠죠. 그럼 이 저항력이라는 거는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게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물체의 속도가 작기 때문에 저항력 자체도 작지만 후기로 갈수록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저항력도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중력과 속도는 중력은 일정할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중력은 항상 일정할 거고 이 속도 물체의 속도 자체가 물체의 속도가 등속도로 이동 등속도로 커질 텐데 그거에 대해 비례해서 저항력도 커질 거기 때문에 저항력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다 두 개가 어느 정도 같아지는 순간이 올 텐데 이때부터는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체에 가해지는 R자 힘이 0이 됩니다. 고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저항력과 중력의 평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자, 화학 평형은 쉬운 개념이죠, 여러분. 시간에 따라서 물질의 V1과 V2 이 반응의 화학 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V1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화학 반응 속도는 물체의 입자 수에 비례하죠. 농도에 비례하는데 화학2에서 화학반응 충동론을 아마 배울 거예요. 화학반응이 일어나려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가진 물질들이 충돌을 해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컨셉에서 화학반응을 배울 텐데 입자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분해가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A같은 케이스엔 속도가 줄어들고요. 역반응의 속도 V2는 반대로 얘들의 농도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두 개가 같아지는 이 지점이 오겠죠? 그래서 V1과 V2가 같아지는 평형을 떠올리실 수도 있어요. 자, 세포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세포수의 변화는 플러스 시켜주는 거는 새로 태어나는 애들일 거고요. 그리고 줄어드는 거는 사망을 하는 애들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태어나는 거 자체는 세포수에 비례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많을수록 분열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는 세포가 많아질 테니까 고로 초기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방수 모양을 보이다가 사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에 비례하겠어요? 남은 먹이의 수와 반비례하겠네요. 남은 먹이의 수가 적을수록 사망률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일단 배진의 영양분이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효모의 수가 많아지면서 배지에서 환경 스트레스, 즉 공간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망률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된다면 요 두 개의 속도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평형이라는 개념을 떠올리실 수가 있어요. 정말 올해 파격적으로 연대에서 무려 예시 답안까지 올려놨어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면접 문제를 모의 면접 문제를 낸다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해설을 올린다? 더더욱 파격적인 일입니다. 네, 올해 그러니까 변화가 정말 심한 해예요. 자, 그래서 연대 해설도 보시면 지금 평형이 애들이 의도를 한 걸로 나와 있고요. 자, 기본 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다 설명을 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저항력, 얘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분열이라는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자, 올해 면접 시간이 5분이에요. 면접 시간이 5분이고 준비 시간이 8분입니다. 그럼 8분 동안 요 제시문을 읽고 내가 문제를 풀고 들어가서 5분 녹화를 하셔야 돼요. 5분 녹화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 1번 이거 빨리 얘기하면 1분만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공통점은 평형이에요. 여기서는 얘랑 얘가 같고요. 여기서는 V1, V2와 같고요. 여기서는 사망률과 그 다음에
출생률이겠죠? 출생률이 같습니다.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는데 2번도 사실 오래 안 걸려요.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얘기해 보면은 자 화학 평형에서 우리가 화학 2에 가보시면 르 샤틀리의 원리라고 배우는데 외부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화학 평형에 도달했을 때 외부에서 조건의 변화를 걸어주면 예, 화학 반응이 움직이죠. 평형이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 반응을 보시면 입자 수가 여기가 더 많아요. 분자의 수가 개수가 다 1이라고 하고 얘들을 뭐 편의상 다 가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개의 압력은 정반응이 많이 일어날수록 커집니다. 그럼 내가 그 시스템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그 압력이 높아진 게 상쇄되도록 즉 압력이 작아지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A의 사이즈가 B와 C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라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마스크의 원리인데 마스크의 기본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효과, 구멍으로 거른다. 사이즈가 큰 게 못 빠져나도록 걸러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전기예요. 정전기로 작은 입자들을 흡착하는 게 마스크의 두 번째 기본 원리죠. 여기는 첫 번째를 적용해 주시면 돼요. 얘가 더 크니까 A보다는 사이즈가 작되 BC보다는 사이즈가 큰 구멍을 가진 마스크 같은 거를 이렇게 뭐 반응 용기에 바닥에다 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반응을 진행을 시키면 BC가 일로 다 빠져나가겠죠. 그렇지만 A는 못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이 시스템 안에서 생성물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거니까 아까 반응론에 의하면은 얘들의 농도가 충분히 증가하지 못해서 역반응의 속도가 증가하지 못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사실. 그러면 V1이 계속해서 예, 일어날 수가 있고 즉 평형이 정반응 쪽으로 계속해서 치우쳐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얘들이 계속 생기는 반응 쪽으로. 그래서 A를 남김없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체효과를 이용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것도 정리해서 얘기하면 1분 컷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2분이면 답변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연대에서 2분 의도를 했다고 해서 2분을 딱 주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사실 그게 너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여유있게 5분을 준비를 시킨 거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면접에서 기존의 대면 면접에서는 나는 충분히 대답을 했는데 면접 시간이 남았다. 교수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학생 여기 왜 지원했어요? 학생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는데 지금은 나 혼자 가서 녹화 버튼 누르고 5분 떠들다가 나 혼자 종료 누르고 나와야 돼요. 즉 누가 나한테 질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 말고는. 그러면 5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친구들은 5분 얘기하고 가는데 나는 아주 쿨하게 2분만 딱 얘기하고 갔다? 내 1차 점수가 완벽하다?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는데 5분이라는 시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고 내 시간입니다. 다 쓰시고 나와야 돼요. 그럼 5분을 뭘 얘기하느냐? 제가 봤을 땐 이게 연대에서 판을 깔아준 것 같아요. 예, 올해 굳이 문제를 이렇게 낸 것도 이런 의도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물화생에 관련해서 이렇게 2와 관련된 내용을 냈다라는 거는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봐라. 네, 이렇게 해석하시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하세요. 문제가 아마 두 개가 나올 것 같아요. 8분밖에 준비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는 못 낼 겁니다. 두 개 내지 진짜 많아야 세 개일 텐데 짧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짧게 얘기를 하시고 뭐 1분에서 길어야 2분 정도 얘기하시고 남는 시간은 내가 과학과 관련된 거를 전부 다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면접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정말 얘들이 크게 뒤통수를 치지 않는 이상은 과학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음 질문이 나올 거고 실제로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해봐도 3분에서 4분 채우는 걸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말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해가지고 더더욱이 그렇게 시간이 좀 짧게 걸리는데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모두 다 쏟아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얘기를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5분이라는 시간 맞추기가 은근히 힘들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지금 계속 지도를 하는 게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채우기가 힘들면 먼저 얘기를 해라. 먼저 한 2, 3분 정도 다 얘기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뭐 1번에 대해서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2번에 대해서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더 좋은 거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니까 내가 요 정도 필기해서 요 정도 생각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실제로 말로 하면 몇 분 정도 나오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고대하고 면접 문제가 조금 비슷해요. 1번 같은 케이스에는 특히 이제 공통점 찾아라가 고대하고 비슷한데, 고대 면접은 과학 얘기가 하나도 없, 아니 과학 얘기가 있기는 있지만 과학적 지식을 묻지는 않아요. 근데 연대는 지금 대놓고 기본 원리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고대하고 완전히 다른 면접이에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회현상, 뭐 과학현상, 그리고 지원자의 인성, 이런 되게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연대는 그게 아닙니다. 연대는 전공에 대해서 어필을 할 타임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 문제도 없고, 모의 면접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그냥 과학적 지식을 묻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